종이는 숲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몇 그루의 나무를 사용했나요? 세계가 하루에 사용하는 종이향은 100만 톤.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200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매년 3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숲이 공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벌목에서부터 종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동식물의 죽음과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종이로 된 생산품은 쓰레기로 버려져 매년 매립된 쓰레기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숲을 지키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매 청소를 사용하면 매달 30년생 나무 약 4만 그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면 매년 나무 한 그루를 살릴 수 있으며 휴지 대신 손수건을 사용한다면 매립 쓰레기가 줄어들어 땅이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지한 톤으로 만든 재생 종이를 사용하면 30년생 나무 20그루를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푸른 숲을 지키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 종이는 숲입니다.